포항 공항은 이용률 저하와 적자 등으로 오래전부터 존폐 위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공항 이용객을 늘리는 게 최대 과제인데요. 포항과 경주시가 관광객 유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공항 명칭을 포항경주공항으로 바꾸는 방안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윤경보 기자의 보도입니다. 포항시와 경주시가 23일 포스코 국제관에서 공항 명칭을 변경하기 위한 서명식을 가졌습니다. 변경 절차가 끝나면 포항공항은 포항경주공항으로 바뀝니다. 국내 대표 관광지인 경주의 장점을 극대화해 존폐 위기의 포항공항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건데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국도를 넓히고 공항 리무진을 운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포항 시민뿐만 아니라 경주 시민 또 포항 경주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이 공항을 이용하게 되기 때문에 공항 이용률이 매우 높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주시도 공항 명칭이 바뀌면 공항이 없다는 도시 이미지를 충분히 만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주 바로 인근에 이런 공항이 있다는 것을 국내 관광객들이 잘 알지 못합니다. 이제 포항과 경주가 공항을 명칭을 같이 쓰게 됨으로써 수많은 관광객들이 한국공항공사도 공항 명칭 변경 필요성에 공감하고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양 그 지자체에서 이렇게 협력해서 공항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저희 공항공사 입장에서 적극 찬성하고요. 대신 지금까지는 이제 포항공항이 포항 시민들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항으로 인식되어 있는데 경주까지 포함하는 현재 포항시와 경북도가 포항공항에 지원하는 금액은 각각 14억 원과 6억 원. 공항 명칭이 변경되면 경주시가 2억 원을 함께 부담할 계획인데 걸림돌은 국토교통부의 승인입니다.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는 문화유산과 관광자원을 연계할 경우 지방공항의 명칭을 바꿀 수 있도록 했지만 실제 명칭 변경이 이뤄진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양 지자체의 포항시장, 경주시장과 함께 국토부를 상대로 해서 잘 이해를 시켜서 빠른 시간 내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경북 지역에서는 유일한 공항임에도 불구하고 이용률이 낮아 부침을 겪어온 포항공항. 공항 명칭 변경이라는 묘수가 관광객 유치와 공항 활성화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HCN 뉴스 윤경보입니다.